학고 유튜버 닥치는 첫 영상부터 호기롭게 자신의 SNS를 다 합쳐서 구독자 이벤트를 하게 되는데 유튜브 댓글부터 유튜브 댓글부터 네. 인게임 페이스북까지 네. 게임 페이스북까지 네. 안녕하세요. 굿즈 만드는 녀석 딱지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이벤트를 했던 부루니 형제들을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부루니의 바탕색이 되는 흰색과 푸른색을 잘 조색해서 에어브러쉬로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려주면 맛있는 도마뱀 꼬치가 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앞에 인트로를 편집한 부분 때문에 제가 막 하기 귀찮다고 느끼셨다면 정확합니다. 아니, 기분 탓입니다. 사실 저는 10개밖에 안 달릴 줄 알았습니다. 관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은 올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원래 세 번째 영상이었던 엘사 굿즈를 올리려고 했는데 브루니 형제들을 연말까지 완료해야 하기도 하고 엘사 피규어의 퀄리티도 높이고 싶은 마음과 함께 친한 동생 분가의 콜라보도 예정되어 있고 도색 작업도 하다 보니 감기가 걸리는 바람에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영상 속 시간은 어느새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 해도 구독자와 약속을 지키는 유튜버니까요. 에이? 무튼 이렇게 계속 반복 작업을 하다 보니 딱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칠하고 말리고 칠하고 말리고 칠하고 말리고 칠하고 말리고 이 느낌은? 칠하고 말리고 칠 이쯤에서 뭔가 색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광초록을 섞어 브루니 특유의 그 영롱한 파란색을 표현해줍니다. 열심히 조색해서 섞어줍니다. 이제 다시 반복합니다. 날씨가 춥다 보니 작업장도 많이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감기를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코맹맹이 목소리가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즘 겨울 독감이 유행이라 하더라고요. 저도 검사는 제대로 받지 않았지만 걱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니까요.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하는 순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올 한 해 구독자 만 명만 아니 천 명만 된 그냥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어떤 것인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부르니를 드리지는 못하고 같이 빌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 채널의 컨셉을 잡았었는데 그중 하나가 상황이 된다면 구독자분들께 제가 만든 굿즈들을 무료로 배포하려고 했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죠.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자마자 공지가 날라왔습니다. 2019년 12월 10일부로 구독자 이벤트는 제재 대상이라고 말이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다 하지만 우선 조심하는 게 좋다 싶어서 사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영상 속도가 느려졌는지 궁금하다고요? 그것은 바로 이 구독 장갑을 이렇게 기본 도색이 끝났습니다. 지루할 것 같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브루니 한 마리가 완성될 때마다 보면 너무 귀엽거든요. 아 그만 보고 싶네. 끝난과 동시에 와 이걸 왜 하노?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킹갓 친한 동생이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지인과 함께 하면 더 빨리 작업을 끝낼 수 있습니다. 눈과 동공의 표시를 해주면서 혓바닥도 칠해주는 것을 45번만 반복하면 됩니다. 하나당 10분이 걸리니까 45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거의 10시간 정도 걸렸죠. 하지만 이것을 받고 기뻐할 구독자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쁩니다. 아 만약 브루니를 받아놓고 쏙 내빼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그 브루니에 내장되어 있던 장치가 불탈 겁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브루니 50마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브루니는 하나하나씩 보면 귀엽지만 여러 마리가 있으면 징그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마리가 있어도 귀여운 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죠. 토니야 인사할래? 싫다냐? 기회가 되면 다음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새로운 굿즈를 들고 나타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브루디야, 이런 생활도 이제 마지막이구나. 뭐라는 거야? 하하, 이 귀여운 녀석. 널 보내기 전에 너와 함께한 추억들을 새기고 있어. 컨셉 짜지 마. 이제 떠날 시간이야. 안녕. 진짜 방송으로 꺼져버려.